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인사말의 캐스트, 또 이제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수능이 다가왔고 수능이 채 일주일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 동생이라고 했던 이 동생 제 사진인데 동생이라고 맨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수능 직전에 항상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찍는 캐스트가 있는데요. 이 캐스트는 찍을 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올해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한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실제 제가 겪었던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더라. 내가 경험해 본 바. 그래서 이 기적을 오해하지 마시고 작년에는 또 선생님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기적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말은 맞죠.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부하고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겪었던 기적은 제 커리를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 마지막 시즌이다 보니까 수만 명의 아이들이 이 캐스트를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머리 깠네? 깐종익? 아 윤리? 저 사람 김종익인가 보구나 라고 들어오셨을 텐데 이게 저의 아버지 어머니 사진입니다. 제가 항상 수험생들한테 대학교 가면 아빠 엄마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나중에 직장 생활이 되었을 때 EBS에서 방송할 때 항상 나는 아름답게 분장시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꾸미고 아까 그러한 사진을 찍듯이 강의를 했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사진을 찍어드린 적이 있었을까. 나중에 저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진이 우리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음악도 했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전국에 성적 1등도 해봤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20대 나이부터 TV를 나오면서 EBS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죠. 넌 커서 뭐가 될래? 종이 너 계속 드럼만 치면 아빠한테 죽는다 그랬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교사 됐고 교사 3년 만에 EBS 강사가 됐고 TV에 계속 나오는 나의 모습을 자랑하셨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들의 전부였던 것 같은 나에게 나의 전부였던 것 같은 그들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교사가 되고 바로 폐암에 걸리셨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정말 돈이라는 걸 벌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을 때 아프셨던 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난 뒤에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해외여행을 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주도를 그렇게 많이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께서 2008년도에 수술하시고 9, 10, 2017년도까지는 살아계셨지만 2017년도부터는 거의 이제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셨고 병원에 누워계시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종이가 그때는 잠깐 정신이 계셔서 제주도를 가자. 그때 눈물이 너무 났어요. 아, 엄마는 나랑 갔던 제주도가 좋았었나 보구나. 제주도를 가자. 그때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그랬더니 우는 나를 보고 엄마가 아빠한테 김항배 씨, 우리 항배 씨, 종익이 돈이 없나 봐. 종익이 돈 좀 줘. 100만 원이면 제주도에 집 지을 텐데. 라셨던 어머니가 2017년도 8월 3일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아름다웠던 모습에 영정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찍어드렸던 사진의 일부를 캡처해서 영정사진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어머니가 이제 임종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라 해서 갔을 때 정말 엄마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열심히 잘 살아라 효도하라고 했지만 내가 그랬을까? 아이들한테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희들 무덤에서 울면 무덤이 슬픔을 받는 거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잘해라. 나도 열심히 잘 해왔지만 그래도 막상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병원에서 이렇게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영화처럼 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 가슴을 부여잡고 정말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지. 응? 사랑한다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지. 가자마자 엄마는 코마 상태였거든요. 그냥 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슬퍼서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같이요. 갑자기 심장박동수가 돌아왔어요. 띠 영화처럼 멈췄던 심장박동수가 돌아왔고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했던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그 순간에 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아, 기적이 있긴 있구나. 내가 경험했던 이 순간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순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송하고 있던 활동도 잠깐 한 달 중단했더니 막 악플러들이 악플 올려가지고 막 그때야 막 님이 뒤졌다며 막 이런 글을 막 올리기 시작하고 정말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마주하니까 관계 같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똑바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라는 시점이 2018년도였는데 2018년도 3월에는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불과 3개월 만에 7월 3일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기적 같은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됐던 거죠. 그게 2018년도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기를 싫어하셨는지 이게 아버지 영정사진인데요. 저희 고향집에 가보면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향기를 누리고 싶어서 이 집을 정리를 못했어요. 이 사진은 정말 더 눈물이 나는 게 아버지는 본인이 암에 걸리신 걸 알고 저랑 이제 서울 5대 병원을 다니면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신 다음에 그때 하필이면 통과된 저는 열이 받지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을 아버지가 해버리시고 치료를 중단해버리셨어요. 아예 그냥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직접 사진관에 가서 영정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한테 뭐라 했냐면 종이가 아빠 그 집에 가보면 거기에 영정사진 아빠가 찍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그걸로 아빠 장례 치르면 돼. 라는 말이 지금도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저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본인의 죽음을 생각하고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관 아저씨가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제 영정사진입니다. 라고 허허허 웃는 사진을 찍어줬대요. 저렇게. 이제 안 계십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요.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돈이랑 것도 많이 벌어봤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나 혼자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어디를 다녀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없는 한. 그 인생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후회하지 말자. 항상 제가 슬로건으로 추억은 짧고 후회는 길다. 그래도 너희들은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살아라. 라는 그 멘트 속에는요. 우리 아버지 김항배 씨와 우리 어머니 김영자 씨 이야기가 항상 함께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에겐 공부, 나에게는 인생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살고 여러분 강의 때 얘기했던 내 인생의 또 다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 이 수능의 직전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 아픈 마음 그래서 항상 이 캐스트 찍을 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런 기적적인 순간들은 있더라.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던 기적의 순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결과가 나의 소중한 그들에게 이제 전해지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여러분한테 전해지길 바라면서 수능 응원 영상을 찍습니다. 올해 이 멘트가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던 그 멘트 속에는 내 부모, 내 가족에 대한 감사와 내가 이렇게 기적같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꼭 노력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능 꼭 승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